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훈사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동국대에서 인도철학과 박사 수료를 하고 예, 졸업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책을 여러 권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아, 진짜 꼭 제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좀.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불교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20세까지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라는 진짜 좋은 대학교 다니시다가 불교에 입문하셨다던데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보통 출가한다 그러면 네.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내면의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신앙도 열심히 했었고 네네. 거의 뭐 목사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0대 때 굉장히 신앙심이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어떤 영적인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제 뭐 모태신앙을 했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궁극적인 네. 어떤 길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대학에 와서 누구나가 다 이제 대학에 오면 공부하고 네. 또 뭐 그러다가 진학을 계속해서 대학원 갈 수도 있고 네. 취업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뭔가 이 그 학교 안에서의 그 뭔가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단지 학업의 스트레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네. 일단 나이가 차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 학교의 어떤 공부 네.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제시해주는 길만으로는 뭔가 충족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역시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네. 어떤 인연이 닿았어요. 어떤 네. 인연이냐면은 재밌던 건 어떤 그 같은 신앙을 했던 교회의 선배가 네. 저를 이제 어디 뭐 좋은 데가 있다 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거기가 바로 명상센터였어요. 오, 네. 네. 그분도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던 네, 것이죠. 네, 네. 거기 갔더니 이제 스님들이 계셨고 명상을 해보니까 무언가를 크게 성취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로부터 뭔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세 달, 뭐 두세 달 안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모든 이제 우리나라 수험생들 그렇듯이 대학이라는 네. 목표 하나지만 쭉 보듬고 달리다가 네. 이제 카이스트를 진학하신 거죠? 네. 그 카이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0대 목표를 이루시고 난 후에 네. 약간 허무감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온 건가요? 목표를 이룬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쁨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쁨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기 때문에 네네. 목표를 이룬 것은 맞으나, 저는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학자의 길을 가서 네네.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들어가서 좋기는 하지만,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시작이고 네. 세상에 기라성 같은 고수들 사이에서 네. 피터지게 이제 경쟁을 해서 1등이 돼야 되잖아요. 세계 네. 1등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학문을 하는 순수성이 많이 좀 순수성이 그래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노벨상을 받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명예, 네. 명예와 네. 뭔가 사회적 성취에 대한 게 더 중요했던 것이지. 네, 네. 그러니 공부가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물론 학교 수업 중에서도 재미있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교양 수업. 네. 근데 전공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거니와 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이제 수식을 네. 연산을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인문학적인 걸도 좋아하고 네.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사실 그래서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네. 다시 복학하고 난 이후에 네. 전과를 했거든요. 아,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제 관심사가 조금 더 이 이공계보다는 네. 조금 이제 인문사회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가 이후에 저를 성찰하면서 이제 얻게 됐던 것이죠. 좀 달라졌던 것은 네. 예전에는 이런 큰 명예와 내가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네네. 다 내려놓고 나서는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됐고 근데 경영학도 제가 그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네, 네. 학과가 네. 다 이공계 학과고 네. 그나마 경영학과가 있어서 갔던 것이지 아, 네. 그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철학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네. 불교학도 하고 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점점점 방향을 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아, 나는 그래도 과학이 잘 한다, 잘 맞는다, 재미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 학과에 가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 좋아하는 수준의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고향 수준의 정도는 네. 재밌어요. 아. 어떤 분야든. 아. 근데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정신. 네네. 정말 그 마인드가. 네네. 아, 이건 이 길은 내 길이다라고 하는 교체하면 깊게 파고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네. 어떤 적성과 전문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흥미와 네네. 적성 이런 거잖아요. 네네. 능력보다도 오히려 네. 능력은 하다 보면 개발이 되는 건데 그쵸. 적성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재미가 없고 할 수는 있으나 네. 고통스러우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저는 이제 20대 그 대학 입학하자마자 네. 조금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왜 힘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 저는 이제 대학교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전부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실제 그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고 해서 제가 목표하는 대학 갔는데. 네. 다시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다시 시작인,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상상을 하게 됐어요. 네. 내가 지금 뭐 고시 공부하든 뭐든 그 목표를 또 이루면은 이게 또 여기서 또 시작이겠구나. 이게 좀 반복된다는 네. 느낌이 들면서 삶의 허무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저도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네.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이 테크 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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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보이는 건데. 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저 그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진짜 뭐 철학책도 많이 읽고 아, 저 불교 경전도 그러셨어요.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네. 네이버에서 네. 찾아보니까 네. 책을 많이 읽으신 걸로 이렇게 네. 학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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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맞습니다. 많이 다니신 걸로 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책으로 풀으셨다면 책에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저는 반대였어요. 그 도서관이 아니라 네네. 그게 이제 그 이제 절에 들어간 거죠. 아... 오히려 절에서는 경전 공부는 나중에 시키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명상 위주로 많이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책을 멀리하고 뭔가 체험 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하다가 네. 보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네. 굉장히 주관적인 거구나. 나 혼자의 세계에 또 빠질 수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좀 서서히 책을 보기 시작했다. 아, 그럼 스님께서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지금은 찾으셨나요, 혹시? 뭐 행복에 대한 질문. 네, 뭐 삶의 허무감에 대한 뭐 답이라든지.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찾았다고 봐야죠.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답이라고 하면 20대 초기에 했었던 출가 당시에 네. 답은 금방 찾았던 것 같아요. 이 명상을 배우고 네네. 또 이런 좋은 이제 뭐 경전이든 철학이든 네. 이런 관련된 것을 공부하다 보면 네.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하면서 네.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네. 좀 가닥이 잡혔다라고 할까요? 이건 잡혔는데 네네. 그 제가 늘상 했던 고민은 뭐냐면 네. 그러면 반드시 스님이어야 하는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다시 네.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가하고 한 1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제가 복학을 또 했거든요. 네. 1년 뒤에 바로 복학을 했어요. 네. 휴학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승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죠. 네. 그러니까 스님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 뭐 동국대라든지 네. 승가대를 다닌 게 아니라 원래 네. 다니던 대 카이스트 예, 그대로 네. 다녔는데 뭔가 이 여기에서 출가를 통해서 얻게 된 행복감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내가 스님을 그만두면 네. 이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행복한데 네네. 내가 스님을 그만두면 네네. 또 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승복을 입고 안 입고 네. 머리가 길고 짧음을 넘었으면 네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길이 꼭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20대에는 네. 꼭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서 살았어야 되는 아. 그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입장이 달라졌어요. 이제 동국대 대학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이제 하면서부터는 네네네. 아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 이어서 행복하고 행복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네. 이 불교 공부, 네. 불교의 수행을 특히 좀 내가 이론에 그때 네.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대학원에 가서 그런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이 분야를 깊이 파보자가 된 거죠. 아. 20대 때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네. 네. 이런 좀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30대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아. 그 이제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네. 과연 궁극적 해탈인 거죠. 네. 궁극적 해탈은 과연 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해탈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내가 제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했던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수행을 하고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세상이 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하고 네. 과학 공부, 경영학을 하는데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네. 이제는 그 넓은 세상들이 보이잖아요. 네. 고수들도 보이고 네. 이전에 살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길을 가면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궁극적인 어떤 그 완전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은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대해탈이라는 그 네.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거를 알고 네. 싶어서 네. 더 수행하고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경전에라든지 네. 이제 과거에 선지식의 어떤 말씀을 보면 네. 그 경지가 어떻다라는 말씀은 하게 되죠. 어떻게 표현이 뭐 예를 들면 네. 뭐 분별이 없어진다. 아.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분. 네. 선과 악에 대한 것의 네. 것에 우리가 보통 자신의 관점과 관념을 그렇죠. 가지고 네.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 관점이 아, 곧 네네네.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각이에요. 아, 내 관점이. 또는 반대로 어떤 이제 신을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나 뭐 알라, 네네네. 하나님, 네. 믿고 따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그것이 있고 내가 완전 내 삶은 없으면 네. 그것은 자칫 무언가 내가 이렇게 무가 되고 네, 네. 이렇게 무언가 내가 텅 비어져서 네. 무슨 뭐 우리가 주의 임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임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물론 그런 신비 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은총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그 삶 자체가 나중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하수인이 된 듯한, 네. 종이 된 듯한. 네. 물론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봉하고 존경하는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실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네.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그 끌려다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에 끌려다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아, 그렇죠. 예. 어떤 그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 같은 거 일종의 네. 내가 신실하게 신앙을 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그쵸. 게 아니라 예. 그래? 구원하면 내가 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그쵸, 말이야 그쵸. 라고 하는 네. 욕심이 가득 차서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네네. 거기에 속박당해버리는 그쵸, 거죠. 진리에 속박당하는 네. 거죠. 내가 진리를 소화해가지고 그쵸. 그것을 내 피살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나 오늘도 천국문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것은 단지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다른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법당에 가서 그냥 면불만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시주만 하면 극락왕생할 것이다. 네. 그게 아니거든. 내가 수행도 하고 네. 선행도 베풀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그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분별이 사라지는 거죠. 일종의 내 길만이 맞다. 네. 내가 믿는 신만이 맞다. 네. 내가 생각하는 이 수행법만 맞다. 네. 그런 분별이 사라지는 네. 마음자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고 했을 때 네. 과거에도 뭐 종교 전쟁이 많았었죠. 네. 네. 내 종교를 위시한 국가의 그것은 네. 선이고 네. 절대 선이고 그 외의 것은 악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파멸이죠.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의 이름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평화. 그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네.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그것을 어떤 해탈의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비로운 마음. 예, 그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까지도 네. 이렇게 솟아나오고 네. 예, 그런 경지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20대 때 힘든 시기에 이제 불교 그 말 중에 좀 와닿던 게, 뭐, 네.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윤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네. 뭐, 인생은 뭐, 고통으로 꽉 차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공이라는 글자? 네. 이런 것들이 많고, 불교 사상에. 그래서 네. 뭐, 인생은 뭐, 저는 허무하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이 허무함에 대한 답을 찾고자, 네. 불교 책도 뭐 읽고 이랬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좀 뭔가 좀 보다 더 충만하고 네. 늘 뭐 가득 차 있고 네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사람과 평생 영원하게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네. 우리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파트너와 네. 끝까지 가고 네. 이제 살다 보면 네.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불신을 줬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를 차버리고 떠난 그 사람만 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허망함을 통해서 네. 허무하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네. 아, 내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그러니까 헛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했을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계산을 엄청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같이 결혼하면 내가 손해를 얼마 보고 네, 네. 저쪽에 집안이 좋고 이게 알게 모르게 막 빅데이터가 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계산했듯이 그 사람은 날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나도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줬는데 네. 순정을 다 바쳤는데 네. 너는 김중배의 다이어몬드가 네. 좋다고 그냥 가버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허무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아... 그 실제 아... 내가 실제로 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진짜로
정말 순수하고 네네네. 순도 100%로 사랑을 했다면 네. 그 사람이 느꼈겠죠. 아...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서도 나는 후회할 수 없어요. 나는 나는 다 줬으니까.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아,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뭐 영화에서도 거의 그쵸. 거의 요즘 사람들 안 믿어요. 네. 영화에 나와도 저건 영화야 이렇게 네.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네. 실제 실제의 삶에도 그러기는 어렵지만 내가 나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아. 그런 맑은 순수한 기준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허무함이 줄 수 있는 고통이 네. 주는 힘은 네.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색중시공이라고 했느냐? 네네. 이게 보여지는 색, 드러나는 현상은 네. 사실은 공한 것이다. 근데 이 처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허무한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고 네네. 무료한 것 같고 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어요. 네. 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네. 참된 공. 네. 진 공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닥을 치고 다 잃어봐야 네. 진 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묘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닥을 치고 네. 내가 힘들 때 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네.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가 다 같이 있으려고 그쵸, 그쵸. 근데 내가 바닥을 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공한 상태가 됐을 때 네. 그때 있는 그것들 네. 그 사람들이 나의 진짜 사람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내 마음도 역시 바닥을 치거나 뭐 텅 비어져 있을 때 그때에 딱 느껴지는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네. 이제 불교의 어떤 마음 수련 네. 그런 또 가르침과 뭐 해탈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마음을 들여다 보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들여다 보고 싶어서 네.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네, 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늘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평소에 괜찮을 때 못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내 마음을. 네, 그쵸. 근데 그래도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졌을 때 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도 신호를 줬는데, 네네. 이 우주 법계가 신호를 네. 그렇게까지 줬는데도 네. 못 알아먹으면 이제 어리석은 자. 아. 더 고생해봐야 되는 아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다시 이야기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스님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당연히 이제 주변에 반대는 다 있었겠죠. 예. 어떻게, 얼마나 반대하셨나요? 이제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어머니는 뭐 한 2, 3년간 울면서 지내셨다. 아. 그러시고 아버지는 밤에 잠이 많으신 분인데 네. 잠을 못 주무셨다. 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도 네. 늘 9시, 10시에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잠이 많으신 분이 잠을 못 잤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셨던 것이죠. 네. 많이 힘드셨었는데 네. 제가 군대를 20대 중반에 갔어요. 네. 조금 들어서 간 거죠. 네.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약간의 희망을 거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갔다 왔으면 이제 좀 우리는 다 머리를 네. 자르고 가는데 저희는 머리를 기르고 갔거든요. 예. 다 머리가 아주 짧아도 안 된다더라고요. 네. 그때는 반항 네, 맞아요. 반항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머리를 전 기르고 갔고 네. 휴가 나오면 이제 집에 들릴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집에 안 가고 늘 절에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나서 좀 포기하셨대요. 그때는 네. 근데 부모님이랑 안 가고 절로 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니까. 아. 네, 부모님을 가는 곳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마땅하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기르고 하니까 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셨는데 네. 군대에서도 이제 안 돌아오니까 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을 이제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아 그런 마음도 마음은 많이 아팠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네. 고집스러웠죠. 좀 고집스럽고 네. 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지금은 네. 부모님께서 힘들고 슬퍼하시더라도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괜찮아지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출가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냥 몸 건강이 잘 있으면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승복 입고 이제 카이스트 다니셨을 때 네.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가 별로 없었고요. 아, 네. 제가 근데 학교 수업에 집중을 잘 많이 못했어요. 출석만 하고 네. 많이 나오고. 아, 또 전과도 하셨으니까. 전과도 했고. 네. 전과도 했는데 그 수업을 뭐 열심히 들었다기보다는 출석 체크 정도 하고. 네네. 또 뭐 시험 정도 보고. 네. 가끔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이제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좀 미안했어요. 아, 빠졌어요, 그냥? 빠지진 않았는데. 네네. 뭔가 내가 네. 이 구성원 가운데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래도 그 모임에는 잘 참석을 했죠. 그렇지만 뭔가 와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여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아. 좀 미안했고 네. 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네. 많이 아우나울리게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이제 제가 네. 조금 옛날과 입장이 달라졌고. 그쵸, 네. 또 저 스스로가 네. 내가 이제 수행자로서 네. 좀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유혹의 거리도 많거든요. 유혹의 거리라는 것은 뭐 뭐랄까 네. 이게 스님들에게는 환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환속이라는 것은 세속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 네. 물론 세속이 나쁜 데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이제 그 불교 절의 입장에서는 네.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놀고 싶기도 하고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놀고 싶기도 하고 또 네. 수행도 좀 아유, 힘들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뭐 한 번씩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옛날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막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막 서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는 뭐 거기까지는 좋겠지만 네. 제가 아유. 재밌어 보였는데 같이 그냥 원래 예전으로 돌아갈까?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예, 제가 이제 이 출가했을 때 먹었던 그 마음과 제 삶의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지하고 싶어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제 학교를 뭐 자퇴를 하거나 네. 이러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자퇴 생각도 했었어요. 네. 자퇴 생각도 했었는데 네. 원래 출가할 때는 자퇴할 마음으로 네. 출가를 했었지만 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명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명상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네. 명상 동아리도 만들었고 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연구소들이 있어요. 네. 뭐 에터리라고 하는 전자통신 연구원도 있고 네. 에너지 기술 연구원도 있고 네. 에너지 뭐 화학 연구소도 있고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가서 명상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공지사항에 이렇게 네. 공지사항은 아니죠.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네. 네. 연락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장소 협의도 받아가지고 네. 장소도 또 빌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한 10명 20명 되는 연구원 분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학교에도 동아리 만들어서 학생들과 또 연구원 박사님들에게 네. 명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좀 대학을 다녔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네. 이 대학에서의 공부가 또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졸업하시고 바로 대학원을 가신 건가요? 한 1년 쉬고 1년 2년 쉬고 네. 예, 2년 쉬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2015년에 졸업을 해서 네. 2017년도에 네. 예, 들어갔어요. 석사 때 이제 불교 철학을 하시고 석사는요. 네. 이번 연도에 석사를 다시 들어갔고요. 아, 그래요? 예, 석박사 통합으로 해서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네. 석사를 이제 전에 이제 지금 박사학위 하는 것은 인도철학. 네, 인도철학. 예. 이제 석사는 이번에 신입학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게 불교철학. 불교철학. 아,
어떤가요? 학문으로 대학원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니까. 좀 재미는 생각보다 없고요. 그래요? 예. 네. 결국 역시 대학원부터는 자기가 하는 공부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학문의 세계라는 게 네. 자기 관심 분야 아닌 거는 다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네. 이 대학원 다니면서 네. 아, 여기가 맞나? 아. 이 분야가 맞나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인도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본질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현대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도 네. 그 마음 챙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었고 네네. 또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적합한 명상법 네. 또 과학적인 명상법 현대 명상 또는 명상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게 이게 인문학을 다루는 철학과에서는 좀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건 주로 다루는 그쵸. 메이저가 아니라 네. 좀 마이너에서도 네.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 길을 좀 찾아가고 있고 아 이게 불교 철학과 인도 철학의 그 연결고리가 명상에 있었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 철학은 이 불교보다 더 오래됐고요. 네. 그 안에서 그런 토대 위에서 불교가 네. 만들어졌고. 그런데 네. 이게 인도라는 곳에서 네. 요가를 중심으로 한 네. 인도 철학과 인도 이 수행이 네. 불교 이 수행과 많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이제 요가의 최고의 경전에서 보면. 네. 이게 불교 경전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역시 불교는 요가의 바탕 위에서 네. 부처님을 또 요가 수행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세우신 네. 거라면 네.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교류가 있었고 네. 그 나중에 생긴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에 네. 또 불교적 명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 이 동양에서 동양 이제 중국 고전이나 한국 철학에서 보더라도 네. 유불도가 서로 많이 이렇게 네. 서로 교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같은 비슷한 곳에서 서로 이게 발전하다 보면 영향을 네.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명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명상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서양 저자분들이 명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맥락으로 들어와서 네.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스님께서는 명상을 하는 이유가 네. 어디에 있나요, 일단? 일단 이제 명상은 곧 어떤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명상을 처음 접했을 때 네. 아, 살 것 같다. 네. 뭐 호흡 명상도 있고. 네.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화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명상이 있잖아요. 네. 그 이 순간 내가 어쨌든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뭐 엉망금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불행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개발 쪽에서도 네. 명상 마음 챙김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생산성의 분야로 또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개발적 요소도 네, 있잖아요. 네.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네. 또 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더 부가적인 것이고 원래 가장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것은 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아. 그것이 일단은 되고 그 이후에 보다 더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상을 할 때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간단한 일단 그것도 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네. 시각 정보를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청각을 내가 이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줄이는 것 네. 뭐 조용한 공간을 간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또 내 내면에 집중한다고 호흡에 집중을 하면 또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시청각의 외부 정보를 줄이는 거예요. 눈을 감거나 진짜 귀를 막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많은 우리 뇌가 분석하는 정보의 한 90% 이상이 시청각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의식이 네. 조금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이제 명상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네. 공통적인 명상은요. 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요.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앉아야 돼요. 아니면 눕거나 네. 잘 서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보통 이제 그 방석이나 이런 데 앉아 있고 네. 척추를 곧게 세우고 네.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뭐 자기 전이나 아침 일어났을 때 누워 있을 때도 네.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네. 또 뭐 우리가 뭐 지하철에 있거나 버스에 있을 때도 서 있으면서도 네. 또는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고 네. 뭔가 의식이 명료해지고 네. 또 뭔가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운이 충전이 되면 네. 그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네. 괜찮은 것이죠. 예, 그렇게 명상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명상을 통해서 그 20대의 그 어떻게 보면 방황 위기를 극복해내신 건가요? 예, 이거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번뇌는 그걸로 해결을 했고 이제 또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늘 숙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 그 다음 수행으로 저를 이끌게 했죠. 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네네. 내 앞에 삶의 불확실성에 네.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네. 극복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또 책을 보고 네. 아 어떻게 살라고 하셨구나 네. 이런 걸 보고 또 명상을 통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네. 잠재울까 또 이런 그때그때의 상황에 생기는 문제들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명상에 집중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또 이렇게 느끼시면 많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네. 불만족이겠죠. 그렇죠. 삶에 대한 네, 불만족의 표현일 겁니다. 네.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네. 모습이. 네. 그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있고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것의 불일치. 네.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계속 이제 바꿔가는 것이죠. 네.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우리가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상이 있죠. 그쵸. 이 상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 이걸 느꼈는데 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나?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 네. 그래서 이제 부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부에 집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는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네.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충족이 되고 네. 그게 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여유가 생기니까 좋겠죠. 네. 하지만 천석지기는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지기는 네. 만 가지 네.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그냥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사람은 그냥 좋은 면만 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그러면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가 있어요. 네. 이 원하는 나를 잘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진짜 그렇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네. 그 원하는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찾아요.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 네. 누가 대박을 했더라, 네. 성공을 했더라, 네. 그랬더니 뭐 유명해졌더라, 네. 뭐 어떻게 엄청나게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네. 그 내막은 잘 모르고 보여지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저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냥 내 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도 그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어요. 네. 우리가 희망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모를 일이잖아요. 네. 다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다 보면 네. 뭐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네. 설령 그 목적지가 중간에 바뀌다 하더라도 네. 내가 그거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내가 바라는 그 원하는 그 모습 상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바람직한 나의 상을 네. 찾을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산다 이런 거는 아주 작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네.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지? 사람마다 욕구의 요소가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명품 백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쵸. 어떤 사람은 책 이런 네. 거 좋아해서 책을 소장하고 책 네. 읽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람들한테 네. 인기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안 만나고 혼자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나는 미식가야 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설령 이게 뭐 이상하다 하더라도 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남들이 야, 그 돈 벌어서 왜 그따 써? 왜 그렇게 피규어를 많이 모아요? 라고 하더라도 네. 어, 내가 좋아서 내가 모으는데 그거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또는 나는 뭐 사는 거에 별로 만족을 못 느끼고 네. 나는 그냥 지적인 충족이면 최고야. 네.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냥 책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남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네. 내 안에서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무언가를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만족해버리면 된다. 아... 지금 바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네. 수용하고 만족해버리면 그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네. 지금 그냥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만족해버리면 돼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네네. 만족을 하면은 네.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결핍에 집중을 하고 뭐 더 있지 않을까? 네. 하, 저 사람처럼 돼야 행복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네. 지금 바로 그냥 행복해 만족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 경지가 사실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 그런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내가 진정으로 오라는 것을 하나 둘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올바른 나, 그 이상적인 나라는 게 저 멀리 미래의 어떻게 보면 모습인 거잖아요. 네. 이 모습을 최대한 현재로 끌어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끌어오는 것도 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것도 상이거든요. 미래의 상이라는. 아, 예,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상에도 집착할 수 있고 네네네. 미래의 상에도 집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과거의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네.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는 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그쵸, 텐데 그쵸. 예. 뭔가 그때는 더 대단하게 살았어야 그때 내가 그 부동산을 내가 알았으면 예,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쵸,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하, 내가 그때 이미 지금 와서는 보이지만 그때는 나로서 열심히 그냥 살았고 네. 괜찮아 애썼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 네. 어렵다는 것이고 미래의 상에 대해서도 내가 허황된 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내 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안 보려고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면 나를 들여다보고 고유한 시간을 갖는 거를 되게 거부해요. 불편해해요.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이 내 안에 에고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네. 에고라고 하는 거짓된 자아의 장난이거든요. 이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네. 거짓 자아가 이거 살아야 돼요. 코로나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얘가 증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유를 계속 대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허상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 것이냐. 아...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어떤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진면목을 보려고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을 훈련을 하다 보면 네. 이제 보이는 것이고 네. 그게 잘 안 되면 바닥을 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닥을 치면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 아프죠. 그러니까 될 수 네. 있으면 그런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평소에 네. 이렇게 좀 보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다. 그 이상적인 그 상이라고 할까요? 그 상은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위해서 나만의 기준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게 그 불교 용어 중에서 천상천하 유가 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네. 이제 신화죠. 일종의 네. 신화예요. 네. 정말 그 어린 갓난 아기 부처께서 네. 태어나자마자 네. 몇 스텝 걸어가시더니 네, 네. 하늘과 땅을 지 네, 네. 이렇게 하셨을까. 네. 근데 신화니까 네, 그걸 네. 믿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믿어도 되지만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 이렇게 네.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내가 홀로 독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이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 인간 부처이기도 하지만 네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이렇게 대변해 준 존재이기도 해요. 그거의 어떤 모범 답안처럼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바타예요, 사실은. 실제로 부처님은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법계에 네네. 부처가 있어요, 원래.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법계라고 하면 네네.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상에 네네. 이 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 네네. 바로 이곳이죠. 네. 여기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부처가 있어요. 네. 아, 네. 어딜 가나 부처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부처가 충만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적 관점 유사하죠. 네. 온누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다. 네.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부처님이 부처라고 네. 하는 그 우주적 차원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네. 현현한 거예요. 아. 아바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구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시타르타 부처님처럼 네. 모두가 다 부처의 아바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타는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껍데기지만 아, 실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네. 물론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정말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그 싸해요. 네, 네. 근데 선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좀 분위기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역시 부처의 성품을 품고 있었던 네. 부처님의 그 현현한 아바타였기 때문에 네. 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면목을 네. 우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부처님처럼 본래 부처 면목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 네. 태어날 때부터 우린 네. 부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약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또 충족시켜 나가고 네. 또 목표를 세우고 충족시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목표를 충족시켜 나갔을 때는 물론 그 찰나의 그 만족감은 있죠. 행복감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삶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삶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그냥 너무 간단한 답인데요. 네. 만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만족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저항이 있는 거죠.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네. 무언가가 되어야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뭐 1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1억 원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럼 1억을 갖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릇을 얘기했을 때 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상근기는 많지 않다 그래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막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중군기만 돼도 네. 굉장한 이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네. 본받을 만하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은 하근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1억을 얻어 봐야 알아요. 아. 1억을 얻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럼 네. 1억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만족하죠. 이제 20억, 네. 100억. 그렇죠. 그 올라가죠. 사람들이 보일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왔을 때 네, 다른 것처럼 네. 야, 진짜 이런 건 맞아. 소원이 없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되고 나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보다. 네, 아, 이거 좋기는 해요. 네, 사실. 네. 좋기는 한데 네. 아니 뭐 1억 좀 모았으니까 이제 네. 뭐 좀 더 많이 뒷자리수가 공이 몇 개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제 팔로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아 천 명만 넘었으면 아, 천 명부터 수익이 나는데 네. 천 명만 넘었으면 네. 만 명 어, 네. 만 이제 바뀌었네 공이 하나 더 붙었네 네. 그러다가 아 실버 버튼은 받아야 네. 되는 거 그쵸, 아니야 그쵸, 예.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이 네.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 깨치게 되면 네. 이제 중군기가 되거나 네. 이제 상근기 이렇게 이런 분들은 네. 아 이게 계속 이게 그 무슨 고리구나. 이게 그냥 윤회의 사실을 네. 깨닫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지 못하면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뭐 축생, 네. 아기, 뭐 지옥, 네. 아수라, 네. 인간계, 천상계에서 육도고 네. 이 굴레에서 벗어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굴레를 그래도 인간계나 천상계 사는 사람들은 나은 거예요. 네, 그쵸. 가능성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옥, 악의 축생, 네. 이런 어떤 이제 정말 막 탐욕스럽고 네, 네. 막 그 짐승같이 살아가는 네. 막 약육강식으로 막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번 생에는 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 중에서도 뭔가 100억을 모아 100억이 아니라 100억은 어려운 거죠. 한 1억을 모아봤는데 네, 네. 만족은 어느 정도는 좋은데 오래 가지 않더라. 그렇죠. 그럼 나의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지? 이제 깨닫게 되면은 네.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릇이 큰 사람은 네. 경험해보지 않고도 최소한의 책만 읽어봐도 알아요. 간접 경험만으로도 네. 이미 자기가 내 안에 딱 배터리나 이게 딱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CPU가 좋으니까 네. 그냥 다 계산이 돼서 그냥 답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돈 벌 수 있지. 네. 근데 난 돈 하지 않겠다.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월 몇백을 벌어?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쌓이겠지 뭐. 뭐 그 시기에 맞게끔 은행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투자자에게 맡겨도 되고 그냥 그렇게 맡기고 나는 내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렇게, 이렇게 초연하게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삶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지 네.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지가 사실 쉬운 경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도인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경영도 있잖아요. 네. 도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도인 경영. 그러니까 예전에 듣기로 SK 이대 회장 최종현 회장이 네. 도인 경영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실제로 뭐 국선도라고 하는 수련도 하고 또 태극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 수행을 네. 뭐 불교 수행도 하시고 네. 이제 그쪽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도 네. 하고 그렇거든요. 이분은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그 네. 힘으로 경영을 정말 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분이 뭐 처음부터 도인이었던 건 아니지만 네. 경영자로서 이제 도인처럼 그 마인드로 이렇게 또 경영을 하신 거고 그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인드로도 경영을 하신 분이 있고. 네. 우리 서양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또 요즘에 빌 게이츠도 명상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돈에 아마 계속 끌려다녔으면 그렇게 큰 부를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서양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막 99% 막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좀 믿기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최근에 카카오 회장, 네. 의장이 이제 50%를 사회 그쵸. 환원하겠다는 네.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서양에서는 90%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네. 아 이분들은 부를 축적해서 나눈 게 아니라 네. 나누는 마음이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한 게 들어온 거죠. 실제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자의 마음으로 살면 네. 진짜 부가 들어오는지. 네. 네,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로버트 키요사키 그 보면 네. 부자 마인드로 살라는 메시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옷도 깔끔하게 그냥 네, 부자처럼 입고 맞아요. 네.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았을 때 바뀌느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 하는 것보다는 돈이 중요하지만 네. 현재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약간 뭐 스님이니까 약간 무소유라는 개념이 오고 네. 또 이제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1억 뭐 목표도 없이 살면은 무기력하게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라고 하는 개념이요. 네.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을 내면에서 찾으라는 게 주장입니다. 아. 우리가 워낙 외부의 소리에 많이 들어서 현혹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내면의 소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네. 이 조화, 균형감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식적으로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다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네. 너무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나중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네. 내 머리 위에 그 재물과 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만 놓고 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많은 걸 성취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 삶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쵸.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네. 어느 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고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네네. 물론 아 내가 얼마 구독자를 해야 되겠어 네. 이런 목표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꾸준히 올리고 네. 물론 뭐 구독자나 조회수도 늘 보이죠. 네. 하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뭐 성장을 하면 좋고 네.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너무 나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 뭐 어느 순간 올라와 있으면 올라와 있는 거고 네네. 또 그거에 감사하고 근데 너무 숫자 뭐 얼마 몇 명 하다 보면은 네.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아직 도달 못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도달했는데 막상 되면 그렇게 좋으냐? 조금 좋고 말아요. 네, 그렇죠. 그거 바보같이 사는 거죠. 언젠간 될 건데 내가 꾸준하면 언젠가 될 거거든요. 네. 언젠가는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하면 뭐 나이 네. 들어가지고 80세 되고 할 네. 때까지 그러면은 뭐 유튜브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실버 버튼도 받고 네. 골드 버튼도 받고 네. 뭐 이제 뭐 어떻게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내 현재 오늘 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네.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네. 아, 이 스님이랑 얘기하면 구독 조회수가 얼마나 올릴까 이것만 생각했다면 네. 그러면 너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좀 궁금하기도 네, 하고 네, 네. 또 이게 컨텐츠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도 좀 좋아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니까 이 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 네. 아, 저 사람은 조회수 500 네. 저 사람은 1000차 네. 이렇게 너무 수치화하게 되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약간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네. 현재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럼요. 목표는 네. 있어야 돼요. 목표는 설정을 해두지만 목표에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아,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세요. 네. 삶의 의미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삶을 못 찾겠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 혹시 여기서 답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삶의 의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한 그 20대 때 굉장히 좀 저 우울증도 약간 좀 있었는데 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부귀 영화를 누리든 뭐 엄청난 부를 모으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이 삶을 못 뭐하러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종교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철학 개념 중에. 네. 유물론적인 철학이 있었어요. 네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물론적 관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의 그 믿기 나름이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네.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네. 죽으면 그냥 끝일 것 같아. 네. 그냥 믿으면 되고 네. 종교에 대해서도 죽으면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종교마다 네. 조금씩은 차이가 다르죠. 있죠. 네. 네. 자기 믿음인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현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을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거예요. 네. 내가 죽고 나서 아무 세계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랬을 때 내 현재의 삶은 과연 네. 괜찮은가? 근데 그때 경험해봤지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거고 허무하다. 네.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네. 별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죽으면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네.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려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니, 그것도 몰라. 실험해 봐야 되죠. 그쵸, 내가 그쵸, 예. 어떤 가르침과 어떤 종교와 어떤 스승의 네. 어떤 말씀을 네. 믿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의 현인들,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있다. 네, 네. 워렌 버핏이 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더라. 네. 그럼 계속 이제 그걸 적용해 사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좋다. 네. 부처님 가르침 경전 있고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 안 하더라도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그럼 그걸로도 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전생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후생을 이제 내생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전생의 결과로 이번 생이 이제. 결정됐다 이거.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후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삶이 현재 삶이 불행한 사람은 네. 전생에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탕감을 해야 우리가 네. 그 늘 대출 상환 때문에 네. 시달리지 않을까요? 네, 전화 오고 막 이런 시달리지 않을 것처럼 네. 이 업이 갖고 있는 이 업의 무게감 때문에 네. 업장이라 그래요. 네. 업이 주는 장애. 네. 이 업장 때문에 이 삶이 숨막히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가 이번 생을 통해서 선한 업을 지으면 이 채무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누느냐? 네. 그냥 안 나눠도 되잖아요. 네. 그냥 법적으로 정해둔 이제 뭐 몇 프로 사회 환원에 대한 뭐 이런 것만 하고 네. 자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가진 사람은 나누려고 하느냐? 네. 나눴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의 이 채무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지금도 좋고 네. 또 왠지 내생도 좋을 것 같은 감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벌었는데 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네. 아무도 못 믿겠어요. 네. 막 측근도 못 믿겠고 가족도 못 네. 믿겠고. 그렇게 그냥 홀로 고독하게 고독한 독방에 갇혀 있는 거죠. 살아가는 거. 네.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은 늘 지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안 좋고 내생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불교 가르침에서는 내생도 안 좋거든요. 선한 걸 안 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게 내생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도 좋고 내생도 좋은가? 근데 내생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작가는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래알 속에서 영원을 보고 네.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보고 네. 이 순간에서 영원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그게 과연 행복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엄청 큰 것을 내가 느껴야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작은 것에서 막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많은 불을 축적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이 순간에서 영원한 어떤 이 시간 개념이 이 끊어진 상태가 있거든요. 네. 영상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네. 이 시간 관념이 없어지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내 생과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치가 또 있게 됩니다. 아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네. 되게 현재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스님에 대한 생각과 철학인가요? 아니면 불교 철학 자체가 어떻게 굉장히 현재의 중심이 되는 종교인가요? 불교의 그 명상 중에 네. 이제 위파사나가 있고 네네. 위파사나가 그 서양으로 넘어가서 네.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 된 건데요. 네. 이 위파사나는 뭐냐면 이제 통찰해서 보는 거예요. 꿰뚫어서 네. 보는 거. 네네. 관법이라는 건데요. 네. 이것의 핵심이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네. 사띠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주 찰나의 네네. 순간을 1초를 알아차렸다면 나중에 0.1초, 0.001초 이렇게 네. 매 순간대로 이렇게 깨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사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혼과 통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의 삶. 네. 과거생에서부터 미래생까지 영원하다는 네. 것을 계속 미세한 세계로. 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미시세계 속을 이렇게 들여다서 촬영을 했더니 네. 우주와 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이런 그 이미지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원자 모형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주와 닮아있고 네. 그런 것처럼 미시세계, 거시세계 통했다는 것처럼 이 찰나의 순간은 영혼과 통했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대 우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이제 남과 비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책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하다. 네. 그럼 나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알고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하나요? 그 참된 모습은 자기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들여다보고 네. 또 그때그때 인연법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내 마음의 이 네. 거울, 네. 마음의 창이 네. 이 본질을 이 본성, 불성이라고도 하고 네.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추어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 내가 마음의 마음의 창과 거울을 네. 열심히 닦으면 더 네. 본질에 가깝게 보여지겠죠. 하지만 때가 끼어 있으면 네. 왜곡돼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마음의 네. 창을 어떻게 닦느냐, 네. 우리가 선행도 할 수가 있고 네. 명상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통해서 네. 더 정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빛이죠. 광학현상이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가시광선을 보는 거죠. 그쵸, 시각에서. 그쵸, 그쵸. 네. 이제 그 빛이 이 내면 세계에서도 빛이 비추어져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을 바라보는 의식의 시각도 좋아야 되겠지만 네네네. 빛이 없으면 깜깜해. 아무리 시각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쵸, 못 보죠. 그럼 그 빛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나에게는 어떤 그 진짜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좋은 컨텐츠일 수도 있고 경전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어떤 좋은 자연일 수도 있고 네. 그 나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되지는 않고 나에게 그 빛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 네. 좋은 환경, 네. 좋은 컨텐츠나 좋은 글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그 보여지는 자아의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기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네, 네. 다 자기가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네. 이제 입적하실 때 네.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는 걸 입적하셨다. 네. 또 부처님의 입적은 열반, 네. 예, 그 대열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 자신을 귀처로 삼고 네.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등불로 삶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사실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 자기 안에 있는 게 가려져서 약하다 보니까 네네.
주변에 그런 빛이 되는 것을 활용하다는 하는 것이. 아... 그렇게 해서 보이다 보면은 네. 나중에 이제 자기 안에 등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스승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스승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주변의 스승과 현인들과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내 기준. 네. 나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아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내 고집으로 갈 수 있고. 네.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아집과 고집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하면 또 삶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걸 어떻게 또 끌어낼 수 있나요, 이게? 내 기준을 세운 건 좋은데, 이 기준이 예. 자칫 이게 옳아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기 쉽고, 네. 그럼 이게 또 고집과 아집으로 되고, 이게 나를 또 불행하게 옥죄는 어떻게 악순환이랄까요? 예. 이게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맞습니다. 그게 이 딜레마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네. 내 고집과 내 아집에 네. 고립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그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도. 아, 예, 예. 중도는 뭐냐면요. 네. 우리 그 현악기 다양하게 이제 있죠. 네, 네. 기타도 있고, 네. 뭐 가야금도 있고, 비파도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현악기의 줄을 적당하게 조여주는 거예요. 느슨하게 네.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남의 얘기를 듣는 거죠. 너무 팔랑기고 네. 자기 소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예, 너무 조여주는 것은 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독선적으로. 네. 근데 그 중도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찾느냐? 네. 아까도 해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네. 내 생각만 맞고 네. 저 사람 틀렸어. 이것도 아니고. 그럼 저 사람만 맞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뭐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주도권을 잃고.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 분별심이 없어진 그 마음 자리에서는 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깨쳐야지. 아, 깨쳐야 되는군요. 예. 아, 네. 깨치는 거는 이게 또 이게 사람마다 그 깨친 기간도 다 다른 거죠, 이게 또. 그럼요. 그러니까 전생에 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네. 좀 쉽게 깨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부자 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 이 업에도 복리의 마법이 있어서.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빨리 채무를 청산을 하고 악업을 청산을 해야 네. 선업의 복리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깨침을 경험적으로 하면 선종인 거고 네. 글로 하면 교정이 되는 건가요? 다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 선교가 다 하나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교. 네. 교학은 네. 교종은 교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불교는 네. 선종이 지배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의 임재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걸출한 이제 선사께서 네. 나오셔서 네. 이제 깨달으시고 그 이후로 임재종이 생겼는데 네. 이 임재종 맥에서 조계종이 있어요. 이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더 선을 더 강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교학을 더 이제 뭐 학교도 생기고 네네. 또 시대가 정보가 많이 생기면서 네. 교종 교학에 대한 것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이제 아무래도 선종이 중요하고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말을 네. 해요. 네. 교를 사한다. 네. 교를 버린다. 네. 입선 선으로 들어간다. 아, 네. 사교 입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결국 교학이 중요하긴 하더라도 네.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는 버려야만이 네. 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달을 우리의 어떤 궁극적 마음자리라고 한다면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교학인 것입니다. 이 손가락만 쳐다봐서 봐야 되겠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을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네. 선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탁월함의 본질이 평범함이라고 책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약간 좀 이해가 좀 얼핏 안 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평범한, 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노력을 네. 비범하게 하는 거예요. 루틴, 뭐 리추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100일, 네. 1000일 한다. 이게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100일, 1000일 하면 쉽지 않죠. 예. 작심 3일로 끝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우리 연초에 막 늘 아자아자 했는데 네. 3일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한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하다는 것은 네. 평범한 것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범한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그 평범함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네. 탁월함이 되고 비범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바로 뭐 1만 시간의 법칙, 아, 아웃라이어의 네. 이제 일반적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 책에서 이제 대면한다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은 뭐 좀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예. 어떻게 삶이 변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예. 될 것 같은데 하면 하고 안 될 것도 안 하는데 예. 이거를 뒤집어서 예. 내가 하면 네. 내가 내 길이다 싶어서 가면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구독자에게서 네. 내가 이거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될까? 되면 하고 네, 안 되면 안 하고 아예 안 되면 이거 뭐 네. 이거 비전 없어.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계산적이고 모든 게 되게 빡빡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네. 의미가 있고 네. 이로써 나는 무언가를 가치를 만들고 있고 설령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그 내 의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느 순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조회수가 1이라도 그걸 뭐 한 사람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금 바뀌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네. 바뀌는 거고 네. 그 작은 것에서 자신의 이제 그 이제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순간을 주인으로 살아라. 뭐 이런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 순간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네. 내가 과연 네. 내 삶을 얼마만큼 운전하고 있느냐. 예. 그 운명이라는 글자가 네. 운과 명의 합성어입니다. 네네. 명은 고정되어 있는 선천적인 거라면 네네. 이 명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네. 내가 운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운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처음에 내가 미성숙하고 아직 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좀 배워야 되겠죠. 네. 일종의 이제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평생 내가 라이센스 없이 남에게 운전을 맡기고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출가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내가 출가를 통해서 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운전하겠다. 네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누구나가 출가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것이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삶의 그 동력이 작용하는 네. 이 동력 그 모터 장치가 네. 그랬을 때 이제 풀파워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렸을 때는 네. 이게 효율이 네. 효율이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더라도 되게 내가 또 그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렇죠. 잘 돼도 그 사람이 좋은 거지 나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늘 그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맛봐도 네. 내가 해서 내가 실패 맛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네. 남이 하는 인생 속에서는 실패해도 크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크게 좋지도 않아요. 잘 돼도. 그건 내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아... 네.
뭐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의 유튜브나 이런 데에 피드로 있는 것과 네. 그래서 급여를 받겠죠. 네, 그것과 네. 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은 네.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의 PD로서 네. 또 내가 만족하면서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네네. 예,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내 채널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서의 또 더 큰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그 밀도 차가 있는,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예를 들면은 네. 내 인생을 네. 내가 운명의 주인으로 네.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보다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뭐 어느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 리더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네.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그 구성원으로서 있을 때 네. 그 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보다 크게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네네네. 근데 내가 회사에 내가 경영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하지만 내 일이기 때문에. 네, 그쵸.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이 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사에 내가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일단 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일단 믿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이 불교 뭐 종교 경전이나 이런 데도 네. 이런 유사한 뭐 교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네. 뭐 더 극단적으로는 마음이 전부다라고도 해요. 그래요? 예, 마음이 전부다.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먹고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 그렇게 보통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쵸. 고정되어 있고 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네.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진짜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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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운 연애가 아니라 네.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때 네. 또 고통스러운 연애로 바뀌면 또 세상이 또 어두워요. 그렇죠, 그렇죠. 날씨가 해가 쪄도 추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쵸. 것이죠. 막, 아, 해보자. 네. 할 수 있는 건데 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참. 왜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참 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쵸, 예. 국적을 팔 수도 네.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네. 예, 이제 그런 내 마음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보다 더 이제 자기개발적 요소로 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침에 먹는 마음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오... 새해에 먹는 마음에 따라서 네. 한 해가 달라지고 아... 그런 겁니다. 1년만 제대로 살면요, 네. 또 10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내가 이 아침 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실제로 오늘 하루에 내 행동을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구상을 하고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에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도 네.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쵸.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막 짜증나는 거야. 아, 오늘 막 하루 그냥 출근하기도 싫고, 네. 그냥 아니, 다 때리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뭔가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네. 이제 그 하루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또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은 이런 거죠. 아, 진짜 하기 싫으면 정말 마음을 바꿔먹는 거야. 네. 아, 가지 마. 네. 하기 싫은 마음으로 왜 네. 가? 네. 가지 말고 좀 쉬어. 그러면 또 내 마음이? 그죠. 쉴 수가 있었네. 나는 못 쉴 줄 알았는데 그쵸, 쉴 수가 그쵸. 있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왜 못 쉬어요? 쉴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내가 또 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스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전부다라는 게 진짜 네. 확 와닿았어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하루에 그게 달라지고, 네. 1년의 첫날에 1년의 모든 게 달라지고, 그 비유가 너무 확 와닿았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네. 만법 유식이라고 합니다. 만법 유식. 오, 네. 그러니까 이 만법, 네. 만 가지의 법, 네. 만 가지의 형상이 네. 유일하게 네. 식의식에 달려있다. 아... 만법유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네. 그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어쨌거나 스님께서도 보면 20대 때 불행에서 이제 출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하면 안 했겠죠? 예. 그 불행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수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수용. 수용이라는 건, 수용이라는 건 네. 현재 나의 상황을 네. 제가 그때 네. 뭔가 수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나에게 주어진 어느 학업적 스트레스, 네, 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왜 불행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네. 만족하고. 네, 그렇죠. 대학 잘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죠. 예. 많죠. 네. 많이 있고 토요심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렇죠. 예. 해외에 막 교환학생도 가고. 근데 저는 그때 네. 왜 불행했느냐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제가 만약 그때 거기에 수용했었더라면 수능하고 수용했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길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네. 그냥 뭐 전과를 꼭 제가 출가를 안 해도 다 전과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냥 1학년 때 뭐 해서 2학년 때 전과 해가지고 네. 경영학과로 가고 아니면 그냥 뭐 또 다시 수능을 쳐서 딴 데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수능을 한 번 더 쳤어요.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오. 물론 다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지만 이제 반수를 해가지고 네네. 수능을 쳤어요. 그때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길을 좀 가야 되겠다 네네. 싶어가지고 네네. 다시 물론 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네네. 학교로 돌아가긴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뭐 그 당시에도 출가하기 전에 네네. 뭐 학교 내가 여기 적응이 안 돼? 좀 네.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네. 또 수능을 다시 치거나 네. 다른 대학을 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이제 좀 네. 뭔가 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겼던 것이지 그때는 마음 자체가 되게 좀 불만이 많았고 되게 뭔가 이 또 궁극적인 좀 더 그 더 큰 행복을 바랬던 것 같아요. 만족을 못했고 네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네. 생각했는데 저는 그 더 행복해야 한다는 방향이 네. 성취가 아니라 네. 지금 당장 그냥 이 자체로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던 것이죠. 네. 저는 이제 20대 때 보면은 그 이제 졸업한 선배들 특히 이제 성공했던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뭐 얘기해주는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그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선배님 행복하세요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네. 내가 불행하니까 계속 상대방한테 행복한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예. 행복에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행복에 대해서 자꾸 묻고 행복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네. 세터라고 그러죠. 네. 대학교 네. 입학식 전에 네. 네. 새내기 배움터 네.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네네. 저녁에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네. 그게 뭐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다 앉아요. 네. 앞에는 선배들, 네. 이쪽 줄은 신입생들 이렇게 쫙 앉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앞에 몇 년 선배가 앉았는데 네. 그 선배랑 지금도 잘 친하게 지내요. 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네. 친하게 지내는 선배 중에 한 분, 지인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때 제가 선배님 행복하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그 선배는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진짜 행복한가? 대학에 들어와서 네. 이제 곧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진짜 행복한가? 이게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만족스러운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네네. 제가 역시 불행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막 행복을 지금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분들께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행복할 그러니까 수 있다라든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동화 속에서 파랑새의 이야기 있잖아요. 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있었는데 네.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났더니 네. 결국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냐면 집 안에 있었다는 네. 그것을 근데 누구나가 다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까도 그릇에 대한 말씀. 정말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그걸 모른다. 네. 그리고 그런 상근기였던 부처님조차도 네. 그 업장이 있었거든요. 네. 업장 때문에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도전 하셨더라도 네. 그 왕자로서의 업장이 있었어요. 네.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네, 그렇죠. 또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 자식까지 네. 낳아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게 출가가 힘들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 그런 대단하신 분도 네. 그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난다라는 게 알면서도 잘 실행하기 어려웠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단행을 하셨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서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행복을 찾아 헤매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집에 돌아오게 돼요. 어느 순간 지쳐서 네. 아예 어디 있는 거야? 행복이 있긴 한 거야. 네, 네. 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네. 만나고.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 53선지식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자신이 지금 이 마음 자리에서 네. 바로 여기에서 깨닫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지식, 뛰어난 현인들을 네. 찾아 헤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자리를 내가 바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애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실 겁니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님 하면은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욕심을 내려놓는 거? 네. 그 아마 뭐 이제 무소유라는 말 때문에도 그랬을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먹을 욕심도 많은데 네. 스님분들은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고 또 욕심을 내려놓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욕심은 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네. 이 좋다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잖아요. 네. 자신에게 손해되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더니 네. 굉장히 나에게 좋더라. 네. 늘 만난 것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이제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또 만나고 싶죠. 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연락이 오면 막 영순위로 네. 막 다른 일정 지쳐놓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만나면 늘 찜찜해요. 늘 또 왜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거지? 네. 결국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또 밥을 내가 사고 네. 술값도 내고 네. 왜 만나는 거지? 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누가 손해가 되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내려놨을 때 네. 오히려 채워지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아주 실예로 가까운 예로. 네네. 우리가 쇼핑할 때 네. 보면은 요즘 쇼핑이 쉬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워낙 또 요즘 가격 비교도 잘 되고 뭐 해외 직구도 쉽게 돼 있고 네네. 뭐죠 그냥 맘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살 때의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기다릴 때 좋고. 네, 좋죠. 근데
자꾸 쌓여가요. 이거. 아, 맞아요. 나중에는 뜯지도 않아. 네, 짐이 돼, 나중에. 나중에는 박스, 네. 박스만 남고, 아, 뜯지도 않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걸 왜 샀지? 뭘 채우려고 샀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내가 꼭 사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오히려 사지 않음으로써 네. 이걸 예를 들어 저축한다거나 네. 뭐 그것만으로 나에게 더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네. 소비보다는 저축이 그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고 네. 그렇다고 뭐 소비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과도한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무소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네. 스님들도 필요한 것들은 다 씁니다. 무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운전해야 되고 네. 아니면 운전 안 하더라도 교통비 들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지 않는 그러면 소비, 소유는 무엇이냐? 네.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방을 쫙 봤어요. 네. 여기도 보면 좀 텅 비어 있잖아요. 네. 텅 비어 있는데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좋아요. 네. 여기에 뭔가 막 뭐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네. 뭔가 방송 집중하기에도 계속 시선이 가고 네.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맞는 적당량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어느 정도가 채워졌을 때 네. 좋을까? 그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네.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과 공간 속에서 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너무 빼곡하게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네. 그것도 무소유거든. 내가 무언가를 막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다 보면 네.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네. 시간의 공간도 너무 채우지 않고 네. 좀 여백을 주면서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이 충만함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많이 이렇게 네.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고 네.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사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이 계신 스님들을 포함해서 네. 그럼 그 스님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몇백억 부자가 있다. 네.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도 부럽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부러워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그럼 뭐 굳이 출가자로서 네. 살기보다 네. 그게 그렇게 부럽고 좋으면 잠깐 부러움이 살짝 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지. 네, 네, 네.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죠.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출가자로서의 이게 삶이 뭔가를 소유하기 어렵고 네네네. 경제적인 활동이 하기 어렵고 네네. 한다면 네.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뭘 자꾸 갖고 싶고 재산을 모으고 싶고 하면은 이 출가자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네. 다른 삶을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내가 뭐 큰 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없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염불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충분하게 먹고 사는 부분에서 네. 절에서 네. 숙식하면서 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의 보시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분에 넘치는 네. 소비를 안 하면 또 돈도 모으고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몇십 년 모으면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토굴도 이제 산 속에 내가 토굴을 지어서 네. 거기서 수행 정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몇십 년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가 뭐 갑자기 뭐 뭔가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저런 삶이 살고 싶다. 네. 근데 스님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뭐 괜찮을 것 같다. 네. 뭐 스님으로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어떤 그 분이 넘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저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좀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한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참 이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인생의 겨울을 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창고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린 네. 부분인데요. 인생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는 네.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네. 아, 이 추위가 언제 지나갈까 네.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네. 그냥 고통을 견디거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삶을 낙망하는 사람과 네. 아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앞으로 봄이 오겠지. 네. 봄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네. 내 삶을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실패를 맛보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을 이미 준비해, 그러니까 똑같은 겨울이더라도 네. 그 과거의 봄, 여름, 가을을 잘 살아온 사람은 추수를 해서 풍족한 양식을 채워있기 때문에 겨울에 네.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도 있고 그쵸. 하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온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잘 살 확률이 높으니까 냅두더라도 네. 준비를 그동안 이제 그렇게 못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길에 있어서 네. 내가 봄을 준비할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과오를 깨닫고 네. 받아들이고 수정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사람. 네. 그 사람은 봄을 맞이할 수 있고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봄에 내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할 수가 있고 네.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뭐 그 재테크에서도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씨앗이잖아요. 네. 그 씨앗이 자기가 이제 땀 흘려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없으면 네. 일정 부분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빌리는 건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일을 해서 네. 이렇게 번 돈을 시드머니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것을 기른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돼요. 겨울을. 그때는 뭔가 내가 충분하게 무엇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네. 시절을 보내면서 아끼고 아껴서 그걸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됐을 때 그것을 뿌려서 수배에서 수십 배를 다시 내가 추수하겠다. 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겨울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모든 키워드가 지금이네요. 지금 예.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과거에 내가 이제 잘 못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온 거고 네. 이런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지금이 중요한 거고 예. 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쉬어가는 이제 질문으로 네. 이제 그 최상의 부자 예. 이거 책에 나온 거죠, 이것도? 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책에서 나왔습니다. 최상의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상의 부자는 네. 만족을 아는 사람이죠. 만족을 아는 사람. 만족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만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네.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 자신과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만족하는 나와 함께 네. 살아갔을 때 네. 우리는 최상의 부자가 되는 거죠. 일종의 네. 내가 나를 네. 이렇게 부리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나에게 일을 시키고 네. 내가 나를 경영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나는 보다 더 큰 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하는 나가 아니라 네네. 그 안에 보다 더 근본적인 나가 네네. 있어요. 컨트롤하는 나가 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 만족을 아는 예를 들어 이제 직원 네. 만족을 아는 직원과 함께 내가 이 회사를 꾸린다면 얼마나 내가 이 회사를 잘 꾸릴 수 있겠습니까? 네. 맨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회사 직원은 생산성도 좋지 않고 그쵸. 예. 네. 늘 불평하고 네. 해고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그쵸. 나는 내가 해고를 못 시키니까 네.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네.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만족을 하는 법이 있나요? 네. 보통은 이제 끝없는 예. 욕망 때문에 더 일하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네. 내가 고용한 이 사람을 아니, 고용을 뭐 했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고용이 되어 있었죠. 네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만족을 해야 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 만족을 해야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을. 아. 만족을 해야 이제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뭐 100억을 가져야 된다, 1000억을 네.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만족하시는 수준의 부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네.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연봉이 뭐 1억 전후가 네. 되는 사람이 네. 이제 그 이후가 되면 네. 뭐 돈에 관계없이 뭐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네. 그런 데 있고 네. 또 자살이 뭐 한 20억 정도 그쵸. 있으면 네. 뭐 그렇다라는 네. 게 있는데요. 그것도 뭐 경제학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주로 일정 부 이상이 되면 네. 이제 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네. 또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네. 이야기하는 한 가지라기보다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연봉 1억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네. 돈을 무한정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1억을 벌기 전까지는 늘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왜 그 이론만 가지면 우리는 네. 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불행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그러니까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좀 그보다 덜 벌더라도 그렇죠. 뭐 1년에 5천을 벌든 1년에 1000을 네. 벌든 더 적게 벌건 네. 만족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뭐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네. 돈으로만 이제 행복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죠. 이제 스님 말씀은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돈 말고도 예.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럼요. 그 중에서는 내가 나 자신의 만족을 하는 방법도 네. 행복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기 동남아시아의 뭐 저기 부탄 같은 나라가 네. 행복도 가장 높고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네.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만족하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네.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 장비도 없으면 촬영 조차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때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최대의 네. 최대치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그 부탄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삶일까요? 이제 잘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어떤 분은 이제 사이가 좋다라는 걸 잘 사는 것이라고 네. 하고, 네. 그 부자는 네. 이제 돈이 많다라는 걸 부자라고 한대. 네.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뭘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 잘 산다는 기준 중에 좀 이 사이가 좋다, 이 소통이 된다는
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되게 감명이 깊었거든요. 네. 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이 동의보감에도 이 통즉 불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즉 네. 불통, 고통이 네. 없다. 그리고 불통 즉통. 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네. 고통이 온다. 예.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잘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한다는 것은 네. 일단 남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네.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 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네. 사실 저는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도 네. 작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듣는 것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신호겠죠. 그쵸.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정보화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화하는 것이 남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네.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 중에서도 내가 네. 인정하고 이제 자기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기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만 네. 상대와 있을 때에도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해가 되고 네. 납득이 되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체계 이전에 자신의 사유 체계가 있고 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네. 상대방과 뭔가 정리된 말을 할 수가 있고 소통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뭔가 복잡해요. 엉켜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안 담아져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떠들어도 그렇죠. 그냥 떠드는 네. 것보다는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잘 통해야만이 상대와도 잘 통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어보면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불행, 뭐 심지어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 내가 처해진 상황 이런 것도 다 내 책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뭐 업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죠. 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업을 상속받는 네. 네. 이렇게 이번 태어날 때부터 네. 부모가 정해져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네. 왜 내가 저런 부모에게 태어났지? 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전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있어요. 네. 이게 전생에도 보면은 이제 업생이 있고 네. 원생이 있습니다. 네. 업생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예요. 네, 네. 원생은 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전생에서도 네. 어쩔 수 없이 네. 돼버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을, 그러면 내가 전생을 잘 살았으면 원생으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네. 근데 내가 전생에 원생으로 태어났는지 업생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원생으로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아, 네. 내가 전생에 네. 내가 전생에 이렇게 원해서 태어났다.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네, 네. 그 내가 우리 그런 얘기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 네. 나오잖아요. 전생이 네.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전생에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네. 내가 다음 생에는 좀 일반의 인생의 고통을 네. 느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네. 겸손함을 네.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손해될 게 있어요. 난 전생에 없죠.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진실을 내가 보게 돼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진실이 보입니다. 네. 거기서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네네. 드러나는 날이 와요. 네. 그 드러나기 전까지 좀 좋게 기억을 간직하면 안 돼요? 저는 네.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내가 재벌 이대로 살았던 거죠. 네. 너무 풍요롭고 하니까 삶이 지루하고 네. 뭐 너무 나태해지고 이러니까 다음 생에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 좀 다이나믹하고 하드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결국 네. 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네. 해탈이라고 한다면 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해탈에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풍요롭게 행복하게만 살았는데 네. 해탈이 안 됐어요. 네. 그냥 만족되거든요. 네.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이 됐기 때문에 네. 해탈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고통도 겪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해탈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해탈을 위해서 네. 일반인으로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네. 500번의 전생에 있었어요. 다양한 전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수많은 전생을 살았는데 네네. 그중에 왕자로 태어나고 거지로도 태어나고 네. 선인으로 태어나도 악인으로 태어나고 여러 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중에 왕자 한 번쯤 걸리지 않았겠어요? 왕자 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은. 네. 진짜 그렇게 관점을 보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네. 안 좋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이걸 극복하고 많이 힘을 낼 수 있고. 그렇죠. 이번 네. 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유는 네. 전생에 내가 해탈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어려워서 해탈 못하면 다음에는 좀 좋은 삶 선택해서 또 살아보고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 이번 생에 내가 좋은 업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선업을 지어야 원생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네. 업생으로 그냥 이번 업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행이라는 거는 네. 혹시 어떤 걸 얘기할까 구체적으로? 그 내가 네. 길가다 쓰레기 주면 네. 선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선행이라고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선행, 그것도 제 작은 선행은 될 수 있고, 네. 네. 그 이제 선행을 그런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네. 하고, 네. 모든 종교의 이런 데서는, 네. 뭐 어디 십계명도 있고,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있죠. 살생하지 네. 말고, 훔치지 네. 말고, 네. 네. 사태는 음행을 하지 네. 말고. 뭐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술을 취하게 먹지 말고 네. 이런 오해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 계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지키고 또 이제 그 넘어서서 또 깊은 선정에 들고 또 지혜가 발동을 해요. 네. 지혜로 봤을 때의 선행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수준의 선행은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 선행이라고 해봐야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세치기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네.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한테 네. 뭐 사이좋게 지내고 네. 뭐 싸우지 않고 이런 거라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선행의 범위와 역량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벌써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네. 잘 쓰일 곳에 또는 뭐 내가 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공헌되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선행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네. 밝은 미소로 대하고 네. 또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을 빌어주고 네, 네. 그런 것도 다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네.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네. 이런 것도 계속 살피면 어떤 것이 이제 그 선업을 쌓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성장 읽기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은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고 네. 앞으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우리의 행복까지도 잠식하지 않게 우리 행복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해 하는 연료가 되고 나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도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더 큰 인물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제 근사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게 되면 하늘은 큰 인물을 맡기기 위해서 큰 시련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 나에게 큰 시련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 그릇이 커지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무한히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보다 더 커지고 증폭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